안녕하세요. 니코베인입니다. 며칠 전 영상에서 나라카 업데이트에 관련된 이야기를 통해서 AI 모드가 업데이트가 되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요즘 AI 모드를 지속적으로 플레이하면서 얻은 결과를 간단하게 알려드리고자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AI 모드를 얼마나 많은 분들이 플레이할지는 저도 알 수 없지만 저는 한동안 즐겁게 플레이했습니다. AI 선멸자 리코베인. 처음 게임을 시작하면 자동으로 시스템이 AI가 갈 곳을 순간적으로 찍어줍니다. 대기 장소에서도 AI 모습을 보여주죠. 컴퓨터랑 전투를 한다고 하지만 대기 장소에서 아무것도 없는 것보다 사람과 플레이하고 있는 듯한 느낌을 주는 것도 개발사의 세세한 디테일이라고 할 수 있지만 이건 사람이랑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 수가 부족하면 AI를 집어넣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으니까요. 저를 제외하고 59명이면 이곳을 꽉 채울 듯한 느낌인데 대기 장소가 협소한 공간이 아니라서 일부 AI들은 다른 곳에 있을 겁니다. 지금 눈에 보이는 것은 이 정도뿐이지만 대기 장소를 좀 더 훑어보면 많은 AI들이 멀뚱멀뚱 서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거예요. 주먹질을 하고 있는 경우도 있고 그냥 서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AI가 찍혀있는 장소로 가도 AI는 보이지가 않아요. 얘네들이 맵에서 이동을 하는 게 아니라 순간적으로 유저 위치에 나타납니다. 저도 처음 플레이했을 때는 AI가 맵을 이동한다고 생각했는데 몇 번 플레이하다 보니 그게 아니더라고요. 지금 같은 경우도 분명히 존재감을 못 느꼈는데 갑자기 나타나서 AI 특징 중에 하나인 원거리 무기를 사용합니다. 어디서 쏘는지는 소리를 듣고 찾아야 하지만 대부분 노출을 하기 때문에 찾는 거는 어렵지 않습니다. 가까운 거리에서 쏘니까요. 이동하다가 유저를 만나서 쏘는 게 아닌 그 자리에서 소환되는 거예요. AI 모드 난이도가 일반, 어려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일반 난이도는 난 AI라고 대놓고 알려주고 있는 플레이 스타일이고요. 유비분들은 일반 난이도를 우선 해보고 어려움 난이도도 해보시면 차이가 있는 것을 바로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저 상황이었으면 사람 같으면 와이어를 찍어서 오거나 대쉬로 피하거나 하겠죠. 깔끔하게 다 맞아줍니다. AI 특징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얘네들이 겁나게 패링을 잘한다는 거예요. 이게 정해진 공격을 했을 때 한다는 겁니다. 지금처럼 유저가 차진 공격 모션을 취하면 바로 패링을 하는데 이런 경우도 유저 대 유저에서도 나오는 모습이죠. AI들은 항상 공통적으로 저렇게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차진 공격을 하는 척 하다가 AI가 패링을 쓴 후 바로 공격을 하는 거죠. 차징을 조금 늦게 쓰면 바로 또 패링을 하기 때문에 패링 모션을 보고 바로 공격해주세요. 신규 무기 쌍절곤은 때리는 맛이 일품입니다. 다른 무기들은 써는 맛이 있고 쌍절곤은 때리는 맛이 있습니다. 영상을 보셔도 느껴지지 않아요? AI 모드를 하다 보면 다들 느낄 건데 분명 제가 지나왔을 때는 아무도 없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AI 두 녀석이 자기네들끼리 싸우고 있는 상황을 자주 목격할 겁니다. AI끼리 싸우는 거를 지켜보다가 난입을 해서 정리해 주시거나 바로 난입하여 정신없이 전투를 하는 것도 취향에 따라 임하시면 됩니다. 어차피 웬만해서는 죽을 일은 없을 거예요. 추격 시스템이 AI 모드에서는 근처에 있는 AI를 찍어주는 게 아니라 바로 앞에 AI를 소환시켜주는 시스템이에요. 랭킹 모드 빠른 대전에서는 주변 유저를 랜덤으로 타겟팅을 잡아주는데 AI 모드는 유저 바로 앞에 소환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투 막바지에 이르면 전설 갑바와 전설 무기들이 나오는데 정말 오랜만에 만인륜을 보게 되네요. 솔로에서는 그다지 큰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지만 트리오에서는 전투에 엄청난 시너지를 주는 무기입니다. 요즘은 대처를 조금 하지만 예전에는 갈려나간다고 표현해야 될까요? 아무것도 못하고 죽는 경우가 대다수였어요. 개사기 템이다. 신발껏 저게 뭐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많았을 겁니다. 제가 한 가지 말씀 안 드린 부분이 있는데 AI 모드를 플레이하게 되면 필드에 있는 모든 아이템은 유저 거라는 겁니다. AI들이 환약, 가루를 먹거나 죽기를 절대 하지 않고요. 필드에 있는 모든 아이템들을 죽지 않아요. 얘네들은 때만 되면 시스템상으로 유저 앞에 소환되게 설계가 된 거라고 보면 됩니다. 전투 막바지에 이르면 소환되는 AI들을 잡으면 혼옥들이 상당히 좋은 걸 많이 가지고 있어요. 아쉽게도 무기나 갑바는 최대 파란색 아이템일 뿐 그 이상은 안 나오고 그 이상의 아이템은 파밍을 통해 수급하면 됩니다. 랭킹 모드 빠른 대전과 다르게 AI 모드에서는 게임 내 화폐 및 아이템 수급이 높게 설정되어 있어서 아이템 돈 걱정 없이 플레이하시면 됩니다. 이 필드에 있는 아이템은 내 거라고 생각하시고 게임을 배운다는 목적으로 플레이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간혹 랭킹 모드에서 광탈을 당해 현타가 오면 AI 모드 가셔서 마음껏 썰자 플레이 해보세요.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항상 1등이죠. 하지만 특별한 경우도 있습니다. 간단하게 살펴본 AI 특징들에 대해서 이야기해봤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뵐게요. 지금까지 리코베인이었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 영상에서 일부 아이템 색상이 검게 나오는 현상이 보일 건데요. 캡처보드 이상으로 나타난 현상이었고요. 지금은 캡처보드를 교체한 상태 라서 이런 현상은 나타나지 않을 겁니다. 저도 처음에 몰랐는데 녹화된 파일을 보다가 알게 되었네요. 제가 일부러 색상을 변경한 건 아닙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아, 니네 여기 또 왜 나왔냐? 여기까지. 오 쉣. 아, 당했다. 어, 죽었어. 네, 스팀 게임입니다. 죽었어.